이 귀한 시계들이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좀처럼 없는데 팔각형의 쇼케이스 안에 또 옥토의 스케치와 무브먼트, 다이얼, 케이스 등 기계식 시계가 분해되어 있는 특히 좋아할 만한 공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2층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불가리 부티크에서는 불가리 옥토 컬렉션의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8월 1일부터 2주간 열린다고 해서 제가 취재를 나왔는데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옥토 피니시모 컬렉션부터 지난 3월에 제네바에서 공개한 옥토 로마 컬렉션의 신제품까지 불가리 옥토 컬렉션의 모든 것을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워치앤주얼리 브랜드인 불가리를 상징하는 것은 많지만 시계 애호가라면 무조건 옥토를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지난해에는 불가리 옥토 컬렉션이 론칭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요즘 제 주변이나 TV 속 연예인들을 보면은 불가리 옥토를 찬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옥토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옥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번 옥토 팝인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2층에서 진행 중인 이번 행사는 불가리 옥토 컬렉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행사로 세계 기록을 달성한 옥토 피니시모 제품부터 2023년 옥토 로마 신제품 라인들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계들이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좀처럼 없는데 2022년에 옥토 피니시모 울트라를 제외하고 7점의 옥토 피니시모 제품들은 불가리 부티크의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 피니시모의 무브먼트와 스케치 등을 볼 수 있는 존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팔각형의 쇼케이스 안에 옥토 피니시모 제품도 디스플레이 해놓았고 또 옥토의 스케치와 무브먼트, 다이얼, 케이스 등 모든 부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기계식 시계가 분해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들을 좋아하는 시계 매니아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공간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옥토 피니시모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는 옥토 피니시모 오토믹티카, 옥토 피니시모 스켈레톤 8데이즈, 옥토 피니시모 스크로노그래프 GMT 등 여러 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계들은 실제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니까 직접 차보고 나에게 어울리는 시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컬렉션에 관한 자세한 리뷰는 시튜버가 이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시계 하나하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저는 이곳에서 신제품을 조금 더 집중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불가리가 지난 3월에 새롭게 공개한 불가리 옥토 로마 신제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옥토 로마의 가장 큰 특징은 원형과 팔각형이 결합된 케이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임 온니 모델과 크로노그래프 모델이 있는데 타임 온니는 직경 41mm,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직경 42mm로 출시되었습니다.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팅 브러싱 처리한 위쪽의 라운드 베젤이 폴리싱 처리한 아래쪽의 팔각형 베젤과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내부의 팔각형 링이 팔각 형태를 띈 다이얼과 함께 케이스가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루면서 매우 구조적인 형태입니다. 러그 역시 심플한 형태가 아니라 화쇄 처리를 해서 케이스와 균형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3시 방향의 크라운 사이에는 크라운 가드가 있으며 크라운은 스크루다운 방식이라서 수심 100m까지 방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새로운 옥토로마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교체가 가능한 인터체인저블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인데요. 손쉽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과 러버 스트랩을 동시에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악어 가죽 스트랩을 하나 더 갖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옥토로마 컬렉션은 3엔즈 모델과 크로노그래프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직경 41mm의 옥토로마 오토매틱은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인하우스 칼리버 BVL191로 구동이 됩니다. 이번 옥토로마 컬렉션에서 제가 특히 더 매력적으로 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다이얼이었는데요. 매우 섬세한 클로드 파리 모티프의 다이얼이 시계를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 컬러는 블루와 화이트, 엔트로사이트의 세 가지 컬러로 선보이며 인덱스와 핸즈에는 모두 슈퍼 루미노바로 코팅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옥토로마 크로노그래프를 살펴볼 텐데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장착한 옥토로마 크로노그래프는 옥토로마 컬렉션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블루 또는 블랙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직경 42mm의 옥토로마 크로노그래프는 얼핏 보면은 크로노그래프 푸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푸셔가 러그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이얼을 살펴보면 전체 다이얼은 옥토로마 오토매틱과 마찬가지로 클로드 파리 패턴을 사용했지만 3시, 6시, 9시의 서브 다이얼은 썬버스트 패턴을 적용해서 크로노그래프를 조금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옥토로마 크로노그래프는 스위스 메이드 인하우스 기계식 무브먼트인 칼리버 BVL39으로 구동되며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의 가격은 옥토로마 오토매틱 워치는 1,030만원이며 옥토로마 크로노그래프 워치는 1,290만원입니다. 신세계백화점 2층에 있는 불가리 부티크에 오시면 옥토 시계들도 구경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옥토 캔디를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시원하게 불가리 부티크에서 시계 상담도 받아보시고 불가리 옥토 컬렉션도 직접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는 신세계 강남점에서 끝나고 현대백화점 판교점으로 이동을 하니까 혹시 여기를 못 오셨다면 현대백화점 판교점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